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는 호남권 첫 자블드입니다. 내년 5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까지 6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벌드가 완공되면 40여 개 현장이 운영되고 이 안에서 62개가 넘는 직업 체험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 자벌드 운영을 두고 순천시 의회 차원의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순천만 자벌드가 문을 열고 두 달이 지나면 화순 지역에 비슷한 규모의 자벌드가 또 운영되고 영암과 곡성 등에서도 비슷한 체험관이 들어서 경쟁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는 겁니다. 순천시는 자벌드가 운영되면 연간 15억 원가량의 운영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수입 산출이고요. 또 입장료와 방문객 수를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유치하지 않은 수입 산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인근의 주변 지역과 경쟁에 대한 고려도 하지 않은 산출이기 때문에 적자 금액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순천시는 의회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직업 체험이라는 교육 목적 특성상 적자와 흑자 개념으로 자벌드 운영의 필요성을 논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순천시는 미래 산업인 4차 산업 관련 직업군부터 순천만의 생태와 연계한 순천형 직업체험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타 지역 직업체험과 달리 순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직업체험, 그리고 국가정원을 비롯한 생태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적자폭을 줄여나갈 수 있는 민간 운영업체를 찾는 일 역시 중요한 만큼 의회가 제기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힘쓰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국에 저희 직업체험 시설과 비슷한 시설들은 전체 다 벤치마킹을 했고 그 관계자들과도 일정 네트워크도 구성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은 저희 직업 순천만 자벌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5월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는 호남권 첫 자벌드. 직업체험관이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순천만의 차별화된 자벌드를 선보일 수 있을지 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